33초 안에 익히는 아, 알아. 창원들 한자 터득법 부수 익히기입니다. 익히는 도중에 잘 모를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아, 알아. 획수비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풀초, 풀초, 머리, 부수와 관련된 낱말의 예를 들면 초계, 초계, 초계와 같도다 할 때 풀초, 머리. 원래 풀초가 풀초로 바뀌어 보잘것 없어졌으니 초계와 같도다 할 때 풀초, 머리, 부수가 들어있고 영어, 영어, 영어보다 한자를 할 때 꽃뿌리 영에 풀초, 머리. 영어보다 한자를 잘 익혀야 공부를 더 잘해 할 때 꽃뿌리 영에 풀, 초, 머리, 부수가 들어있으며 저자, 저자, 어떤 저자일까 할 때 분명할 저에 풀, 초, 머리. 책을 지은 사람은 어떤 저자일까? 할 때 분명할 저에 풀, 초, 머리, 부수가 들어있고 낙서, 낙서, 함부로 쓴 글씨나 그림이 낙서지 할 때 떨어질 낙에 풀, 초, 머리. 장난으로 아무데나 함부로 쓴 글씨나 그림이 낙서지 할 때 떨어질 낙에 풀, 초, 머리, 부수가 들어있습니다. 아하, 알아. 창문틀 학습법의 획수에서 익혔던 싹이 나고 싹이 나니 풀이로다 풀초. 싹이 나고 싹이 나니 풀이로다 풀초. 싹이 나고 싹이 나니 풀이로다 풀초. 싹이 나고 그랬네요. 싹이 나고 그럴 때, 자, 여러분들은 쌍날철을 45번째 부수 익힐 때 익혔죠? 자, 쌍날철 익혔던 거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이뻘이고 뚫기하니 쌍날철. 이뻘이고 뭐였습니까? 예, 이뻘릴 감이죠? 이뻘릴 감. 위에 그림 보십시오. 뚫기하니, 예, 뚫을 곤입니다. 두 자를 합쳐서 싹이 날 철, 그래서 쌍날 철 공부했댔습니다. 그래서 싹이 나고 싹이 나니 풀이로다 그럴 때 풀초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익히고 있는 140번째 부수는요, 이렇게 쌍날 철, 쌍날 철 두 개를 합쳐가지고, 그죠? 예, 풀초라고 하는 이 부수 글자가 탄생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해야 될 것은요, 풀초라고 하는 것이 조금 특이한 글자지요. 왜 그러느냐? 이 풀초는 요즘에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이 풀초의 자리를 빼앗긴 일종의 이제 그 재수 없고 운이 없는 비운의 글자다 그러죠. 그냥 이 풀초 부수는 그 풀초 부수에서만 쓰일 뿐이지 사실은 풀초를 나타내는 다른 글자가
생겨가지고 자리까지 뺏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십자가. 십자가 모양으로 그리니 풀초머리. 십자가. 십자가 모양으로 그리니 풀초머리. 십자가. 십자가 모양으로 그리니 풀초머리. 네, 우리가 이 풀초머리가 아주 이 풀초에서는 거의 96% 이상 쓰이는데요. 십자가는 우리가 배웠었죠? 열십. 십자가 모양 열십. 이 두 개의 열십을 겹쳐가지고 풀초머리. 실제로 풀초의 부수가 쓰이는 것은 이 96% 이상이 풀초머리로 쓴다. 풀초머리로 쓴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고요. 이 초두머리 그러면은 열십자 두 개를 겹쳐가지고 이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보통 그렇게 써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총 사획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그냥 삼획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삼획으로 가로긋기 하나 한번 쫙 하고 다음에 아래 뚫을 콘 이걸 두 개를 겹쳐 버려 가지고 이렇게 삼획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내가 생각하기로는 뭐 영어 할 때 꽃뿌리 영자라든가 또 이럴 때는 또 이렇게 열십자를 두 개 겹쳐가지고 쓰는, 특히 이제 나처럼 이렇게 서예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 나처럼 그 서각을 나무에다가 서각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버닝아트 이렇게 인두화로 글씨를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찍 그냥 가로획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뚫을곤 두 개를 쓴 것보다도 어떨 때는 이렇게 말이죠, 글씨의 모양상 좀 예쁘게 쓰려다 보면은 열십자 두 개를 겹쳐서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 짧은 글을 짓듯이 전체 장면을 느끼면서 연상을 하면 그만큼 오랫동안 기억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풀초에 대해서요. 싹이 나고, 그래 싹이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싹날철, 또 싹이 나니까 또 싹날철, 이 두 개의 장면을 느끼면서 풀초가 생겼다. 이렇게 짧은 글을 지어주시고서 그 전체 장면을 이야기 전개 방식으로 느껴주시고요. 또 하나, 십자가. 십자가 모양으로 그리니 풀초머리. 자, 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열십자 십자가 모양 또 하나 이렇게 딱 이렇게 풀 모양을 이렇게 한번 딱 찍어서 이렇게 그려주고, 뭐 동양화를 그린다 생각하십시오. 붓으로 또 십자가 모양 하나를 그리는 장면, 그 장면을 연속해서 느껴지면서 이야기 전개 방식을 해줘야 장면이 떠올려지면서 이 풀초머리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공부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이번에는 획순, 필순, 쓰는 순서입니다. 먼저 위에 그림을 보십시오. 원래의 풀초자입니다. 풀초. 자, 이게 쌍날철 해가지고 쌍날철이 두 개 있으니까 싹이 나고 했을 때 하나 둘 셋 또 싹이 나니 다섯 여섯 됐지요. 모두에서 육획입니다. 그래서 풀초라고는 획순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요.
풀초머리도 보십시오. 오른쪽에 있는 풀초머리. 풀초머리를 어떤 사람들은 뭐 초두머리 그렇게도 말을 해요. 근데 그거는 초두, 풀의 머리, 근데 또 거기다가 머리, 좀, 그거 좀 그렇잖아요. 그냥 풀초머리 그러십시오. 아무튼 풀초머리의 획수는 10, 하나, 둘, 다음에 또 10, 셋, 넷. 이렇게 해서 이 풀초머리는 4개. 근데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한국에서는 또 가로획을 한 번에 써버려가지고 3획으로 쓰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획순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싹이 난 풀에 형상 두 개를 겹쳐서 풀잎을 뜻하는 부수 글자 풀초. 풀초? A radical letter showing the two shapes of sprouted grass overlapping. 많은 풀이 가지런히 나있어 무성한 초목을 나타내는 풀초머리. 풀초머리, a letter representing lush vegetation because of its many grasses. 지금 익히고 있는 아홉자 획수만으로 한자의 214자 부수 모두를 익히는 상당히 특이한 아하라 214 한자 부수 학습법을 A4 용지로 프린트해서 쓰면서 익히도록 저작해 놓은 파일을 저희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 중에서 추첨하여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구독, 좋아요 등의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